자, 떨려옵니다. 떨려옵니다. 설마 카일사르 아니고 다른 게 나오겠어? 좋아. 다른 거 나와도 좋은데 레이카온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야. 게임 젤레스 존재로 광고입니다. 예전에 광고를 아주 재밌게 플레이하고 그 이후로 빠져서 한참 열심히 하다가 이번에 광고를 다시 받게 됐어요. 제 광고 보시고 젤레스 재밌게 하시는 분들 소식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젤레스 재밌게 즐기고 계시나요? 천왕입니다. 젤레스 콘텐츠가 너무 적어요. 진짜 할 건 너무 없어가지고 재밌게 즐기고 싶은데 할 게 없어. 근데 이번에 1.2버전 업데이트 되면서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진득하게 맛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일 먼저 신규 캐릭터가 나왔대요. 이거부터 뽑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괜찮아 괜찮아. 안 나올 거 예상하고 있었어. 아, 이번에도 천장인가? 보여버스한테 받은 광고비 여기다가 다 쏟아붓네. 아, 이번에도 천장일 것 같아. 자, 32회 남았다. 횟수가 20회 이상부터 확률이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뽑으면 천장이 아닌 거야. 아, 안 되네. 역시나. 자, 뭐 이번에 나오겠죠? 이번에 안 나오면 정말 운이 없는 거고. 아, 흔들린다. 아! 좋아, 좋아. 아야, 모델링 참, 젤레스가 모델링 참 이쁘게 잘 뽑아. 그 게임 중에 일러스트랑 인게임이랑 그래픽 차이 엄청나는 그런 게임도 많잖아. 젤레스는 진짜 딱 그 그림 그 자체로 이렇게 튀어나왔어. 너무 이뻐. 카이사르 넌 내 거야. 자, 캐릭터 뽑았으니까 또 바로 엔진 뽑으러 가야죠. 뭐야! 대박! 아니 이걸 10분 만에? 가자 가자! 파! 와, 저돌적인 송곳니. 아, 간만인데? 오늘 느낌이 좋아. 일단 제가 젤레스를 플레이하는 거 자체를 유튜브에는 안 올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 캐릭터 다 있고요. 만렙 6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뽑아보자. 와! 뭐야! 와! 주인님의 소원이 제 사명입니다. 아유, 그만 나와! 기다렸어, 개형. 와, 얘 진짜 뭐 있냐? 아니야, 예전에 그 청이 뽑을 때도. 11회 확정. 지금쯤이면 원래 나와야 되는데. 드드드 떨려! 그렇지! 집사 리컴. 누구야? 네가 왜 나와? 일단 전무부터 뽑자, 그러면. 떨려온다 떨려온다. 테이프가 부들부들. 야, 미친.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개바야. 이제부터 나올 확률 상승. 야, 나 이제 마지막인데. 아, 제발 그냥 나와라. 깔끔하게 나와줘 제발. 성이야, 나 많이 질렀다. 아, 나왔다. 도디 죄. 야, 이씨. 어? 말이 되냐? 와, 나 얘 지금 사돌이야. 와, 야, 한 번만 더 뽑으면 풀돌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나와라 카이사르. 칼리돌의 자투의 보스 카이사르다. 아,
아니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캐릭터 본연의 매력을 엄청 잘 살린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 이쁘면서 귀엽고 매력있지 않아요? 아 근데 신캐들 진짜 내 이런 적이 없는데 맨 처음 젤레스 시작했을 때 최애가 니콜이었고 니콜이었다가 엘렌으로 바뀌고 엘렌이었다가 주연 나오니까 주연으로 바뀌고 청이 나오니까 청이로 바뀌었었거든? 아 나 되게 쥐떼없다. 나 원래 이런 남자였나? 싶을 정도로 최애가 계속 바뀌어. 이제 카이사르가 계속 눈에 들어오네 또. 좀 고민을 해보자. 근데 카이사르 아니야 카이사르 이돌은 값어치가 있어. 이돌 가보자. 9회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안 나온 적은 또 처음이네. 와 이거 자 떨려옵니다 떨려옵니다. 카이사르 아니고 다른 게 나오겠어? 좋아 다른 거 나와도 좋은데 레이카온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야! 아 그만해! 아 일단 말도 안 돼! 내 S급 촛불돌 리카온이라니! 아 벗었어 기분 나빠! 누드 화보 명함 축하드립니다. 일단 다 조용히 해. 부셔버리기 전에. 승리는 용기 있는 자일 것이지. 난 카이사르가 나왔으니까 성장을 좀 시켜봅시다. 뭐야? 육성 제한 기능을 소개해드릴게요. 육성 제한? 이게 뭐야? 육성 제한을 통해 추천하는 스킬 강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음. 와 대박! 아 이게 스킬 레벨업 할 때 뭐부터 올려야 되지?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걸 추천을 해주네? 마스터 디스크 추천 기능을 소개해드릴게요. 디스크도 알아서 껴줘? 여기서 다양한 세트 추천과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 와 이번 패치 너무 가신데? 체험을 좀 해보자. 나도 데려가. 캐릭터 소개 카이사르 페링 반격 어디 타비크! 오 이렇게 되면은 맞아도 아파하지 않는다. 지원 포인트가 충분한 상태에서 일반 공격을 홀드하면은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와 몸몰이 사냥할 때 진짜 편하겠는데? 오 끌어당기고 오 코린이 쓸어주고 야 몹이 몰려있으니까 사냥하기 너무 편한데? 그니까 이 상태에선 맞아도 아니 너무 사기인데 근데 피가 뭐 안 달잖아. 방패가 지속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피가 안 달아. 공격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오 역시 시원시원해. 그러면은 일단 스토리를 밀러 가보죠. 와 여기가 새로운 맵인가요? 허, 대박. 여기가 그 외환선 1.2 패치로 추가된 새로운 마을. 이게 아마 세 번째 마을이죠. 우와 우와 공동 개커. 어 이건 뭐야. 오오오오오오 오니. 와 미니 카고트럭 되게 오랜만이다. 원래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이런 아이템들이 숨겨져 있죠. 어? 야 방부가 이상해? 방부가 이상해? 얘네 얼굴이 칠해져 있어? 왜 무서워? 인형이 있네. 고철로 만들었는데? 와 여기 빵가봐. 오 어? 버니스 체험할 수 있네? 아 이거 못 참지 버니스로 갑니다. 와 버니스 누님! 얘가 이상 캐릭터잖아 그지? 버니스 첫 번째 초속 공격을 홀드해 이글이글 쉐이킹. 꾹 누르면 오! 지자! 와우! 아우 얘 재밌는데? 그러면 이걸로? 오 이상 축적 속도 장난 아닌데? 쿵!
와! 진짜 시원시원하다. 미쳤다. 귀엽구나. 저기 뒤쳐가고 있어. 지지고. 와! 나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진짜 이번에 1.2 업데이트로 새로운 보스전이 생겼어. 요거 사냥꾼과 맹수. 오, 얘 누구야? 일단 저는 물리 속성 파티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불 속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셋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이거 엄청 불편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딱 눌러주고 예비 출전 딱 해주면 바로 세팅 완료. 오, 새로운 보스전. 맛을 봅시. 오, 이 뭐야? 아야! 안타! 위안 목표. 긁어 주고. 예. 이번 에피소드에 나오는가 보다. 약간 카이사르 무법자 이런 느낌 아닐까? 얘도 펄이네. 나이스. 화력 유지. 젤레스의 이 사냥 손맛은 진짜 이게 안 질려. 이번에 스토리 최종 보스인가봐요. 이번에 에피소드 새롭게 추가되면서 메인 보스가 새롭게 나왔네. 심층 추격을 개방하면 계속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야? 어? 아, 대박! 아, 이게 이제 보스 재료라고 스킬 강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최대 3개밖에 얻을 수가 없어서 되게 감질맛 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배터리를 추가로 소모해서 보스 재화도 이제 얻을 수 있게 바뀌었네요. 육성 편해진다. 진짜 미쳤다. 다 왔어요. 바로 앞에 신동수예요. 카이사르 씨, 저쪽에. 허이, 오버로드 아저씨, 정신 차려. 아, 어떡해. 침식 반응이 심각해요. 카이사르, 호수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텔의 결정으로 가득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루시우스, 녀석, 나를 배신했어. 지금 밖으로 데리고 나가줄게. 다른 일은 나. 시간이 없어. 반드시 신더 호수를 지켜라. 안 돼! 아저씨! 안 돼! 안 돼! 아, 야, 진짜 말도 안 돼! 아! 다들 조심해! 허... 와, 진짜 쎄 보인다. 와, 진짜 이건 아니지. 와, 와, 간지. 와, 와, 지금 좋아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지금 나 굉장히 혼란스럽거든. 아저씨! 와, 와, 레전드. 완전히 에티리얼로 변했다고요. 굉장히 강한 힘쓰려. 컷! 컷! 똑바로 서서 받아봐. 오로지 승자. 찌르고! 긁고! 사올라! 그래,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더라니. 이패가 있겠지. 아, 홈페이 형님 진짜 그만해요. 아, 진짜 레전드. 모두 조심해요. 와, 바이크를 한 손으로 들고 있어. 와, 진짜 못 뛰자. 이거 누가 했냐? 부족해. 한참 멀었네. 막기. 그래. 승리가 보았어. 올려 체계.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이제 끝이다. 웨폰 스프링. 아, 전혀 기쁘지 않아. 근데 조금밖에 안 남았어. 제발.
일단 지금 업데이트된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보자고. 왼쪽 위에 캐릭터 보이잖아. 이게 원래 없었거든? T를 누르래. 이게 뭐지? 아, 이제 시간대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캐릭터 교체할 수 있네요? 오! 야, 이게 근데 진짜 피드백 적용 진짜 빠르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로 마을 못 돌아다녀요? 이런 피드백들이 진짜 많았었거든. 제로 공동에도 뭐가 하나 추가됐다며. 그것도 한번 보자. 새로운 경로의 이름은 전격 작전이야. 조사 효율이 크게 증가했지. 더 열악한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할수록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어. 탐색은 우리 다 했잖아. 전격 모드가 새로 생긴 것 같고 보상을 다시 새로 받을 수 있네? 전격 모드 이게 뭘까요? 정해 적 공격 시 금색 알림과 붉은빛 알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와, 이거 어렵네. 야, 이거 알람이 안 뜬다고? 원래 이런 불빛 보면서 피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메인으로 가야겠다. 이거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야겠는데요. 어? 바로 전투네? TV 탐색 모드가 없어? 뭐지? 혼자서 무리하지 마. 아, 이런 식으로 소규모 전투가 끝날 때마다 레조니움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군요, 이번엔. 이게 TV가 워낙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과감하게 뺀 것 같아. 그 TV 탐색이 젤레스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거를 제작진이 과감하게 버린 거야.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 사비크! 야, 어떡하냐, 애들 안 반짝거려! 티가 안 나! 못 알아보겠어! 자, 굉장히 빠른 전투에 전격 모드 잘 즐겨봤고요. 진짜 그냥 전투에 집중했네. 파밍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제로 공동에서 전격 말고 기존에 있던 탐색 모드 있잖아. 탐색 모드에서 애니메이션 재생 속도 증가, 건너뛰기 추가, 상호작용 방식 조정 뭐 이런 게 있었다는데? 의뢰 시작. 작전 보여. 뭐야,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TV에 나오는 속도 왜 이렇게 빨라지? 무슨 일이지? 오! 나 청이가 도와주러 왔어. 야, 말하는 속도도 빨라짐. 확실히 엄청 빨라진 게 느껴지네요. 선택을 따르지. 이거 제로 공동 노가다 하는 거 좀 빡세긴 했거든. 지금 체감상 한 두 배 정도 빨라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나오는 게? 오! 야, 불필요하게 여기 딱 들어갔을 때 확대되는 그 모션 자체가 사라졌어. 이야, 야, 이거 한 판 할 때마다 진짜 아무리 빨리 해도 한 18분씩 걸렸었거든? 한 판 하는데? 이제 탐험 모드로 해도 10분이야. 엄청 빨라졌어. 그 쓸데없는 애니메이션 모션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편한데요? 그리고, 리드펀드, 새로 시작하는구나. 내 기억으로는 원래 레벨 50까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레벨 60으로 더 확장됐네, 리드펀드가. 완전 갓 해자 패키지가 돼버렸잖아. 당장 질러줘야지 이런 건. A few inches later. 질렀당. 야, 이 정도 해자면은 내 돈 가져가도 전혀 아깝지 않다 이 말이야. 보상 빵빵한 거 보소. 24만 되니. 자, 이렇게 오늘 1.2 패치의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싹 살펴봤습니다. 일단 느끼는 점은 포유버스의 다른 명작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젤레스 존재로도 굉장히 좋은 게임으로 지금 잘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센 그런 게임이었지만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열심히 받고 계속해서 지금 맨 처음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게임이 그 사이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취향에 최대한 보답을 하려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패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재밌고 더 좋아지겠죠? 아,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안 했네. 예전에는 이 행동력, 다른 게임에서는 행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배터리가 240까지밖에 채워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간간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이 보조 배터리는 최대 2400까지 저장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고열량 배터리인데, 이게 만약에 차더라도 이게 다 차도 이제 보조 배터리로 더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뭐 충전 속도는 약간 더 느리기는 하지만 이게 막 꼬박꼬박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편의성이 정말 많이 업데이트 된 것 같고, 새로 나온 캐릭터들도 너무 매력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패치인 것 같고, 앞으로의 행보가 계속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길 바래요. 아직까지 플레이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으로 좀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꼭 한 번쯤은 플레이 해보실 만한 게임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젤레스 존재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다들 고생하세요. 안녕. 빠이빠이.